그쵸? 그쵸? 맞습니다. 제가 일부 먼저 들어가는 척 해봤습니다. 네. 원래 두 번으로 예약이 돼 있어요. 네. 언젠가 저기 강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강원도 초입에 네. 아주 큰 그 간판, 광고 간판이 붙었는데 네. 원주로 오세요 그러는데 전원주 씨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름이 원주라 원주의 홍보대사입니다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이리저리 뭐 인연이 네, 많으시네요. 예, 예. 네, 네. 네. 아, 지금 뭐 저 여러 분야에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막 도착을 하시는가 봐요. 앞이 조금 어수합니다. 아, 저 이종찬 전 의원께서 오셨군요. 환영합니다. 아. 어서 오십시오. 여러분, 이종찬 전 의원께서 오셨습니다.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네, 네. 뭐 전부 다 이제 우리 종로 원로들께서 지금 이제 속속 오고 계십니다. 자, 이번에 무슨 노래 한 곡 적어주시겠습니까? 저 안동역 한 분이 안동역에서 네, 그 친구가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네. 유명세를 타서 이제는 뭐 정말 그럼요. 훌륭한 유명가수가 됐는데 근래 네.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네. 많은 팬들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우리 진성 씨의 노래로 유명한 안동역에서를 오늘은 전원주 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
대단해요. 대단합니다. 요새 뭐 이제 눈만 뜨면 새로운 얼굴의 신인 탤런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이 양반처럼 끝까지 정말 열성적으로 연기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이렇게 길게 누리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. 우리 뭐 이제 방송 쪽에서는 우리 송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전원주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들은 곁에서 이 양반들의 그 활동을 늘 지켜봅니다. 왜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인데 송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연을 다니다 보면 그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 전면에 보이는 것만 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접하시지만은 우리는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있기 때문에 무대에 임하는 그 모습을 늘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 그 톱 싱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.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두 눈을 꼭 감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무대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. 우리가 전국 한 3년 정도 지금 송 선생님 모시고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이 그 공연이 돼서 그저 뭐 허든 거 계속 허문되려니 그렇지 않습니다.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요. 우리 이미자 씨라든가 조금 아까 다녀간 우리 하춘아 씨라든가 조용필 나훈아 다 마찬가지입니다. 함께 공연을 해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구나.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날 때가 많습니다. 이 양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향은 황해도지만 우리 종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. 그 파우다 그저 산가 낙원산가 밑에 송 선생님 사무실 근처에 그 해장국집이 많은데 그 제 양반 지금까지도 약주 좋아하시니까 그 해장국집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주변 상가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들 그 고마운 인사를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